자, 이 지금 그림은 지구가 돌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이제 3차원 공간에 있겠죠. 근데 지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축은 어디일까요? 내 생각에는 이제 저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축, 자전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전축이 지금 23도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사계절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벡터,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지구라는 것도 하나의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물체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아니면 또 2차원 그 행렬에서 그 행렬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축은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해내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고유치, 고유벡터라고 배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벡터에다가 매트릭스 A를 곱하면 그 벡터가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2x2 매트릭스죠. 그거를 여기 벡터에다가 곱하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바뀝니다. 근데 이 바뀐다는 건뭘 의미하느냐? 그거가 이제 지금 아이겐벡터의 어떤 의미를 하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은 스케일링이 됩니다.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크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한 벡터였는데 3, 4, 지금 15, 8이면 이렇게 이만한 길이의 벡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크기가 바뀌는 걸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특수한 매트릭스를 곱하면 여기 코사인, 코사인 있고 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런 거를 곱하면은 이것이 로테이션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 V라는 벡터를 이 매트릭스 요걸 곱하면은 세타만큼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여기에 V다시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매트릭스는 스케일링 매트릭스고 이런 매트릭스는 로테이션을 하는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둘다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로테이션도 일어나면서 스케일링도 일어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V에다가 람다만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방향은 바뀌지가 않는 거죠. V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곳의 크기만 람다만큼 커지거나 아니면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매트릭스의 V를 곱했는데 그것이 그냥 그 매트릭스의 방향은 그대로 있고 크기만 바뀌게 하는 그런 매트릭스가 우리가 그런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런 벡터가 이 매트릭스, 이 행렬의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5133이라는 행렬이 있는데 거기다가 V를 곱했더니 그것이 그냥 V는 그대로 있고 그것의 크기만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그런 V는 무엇이고 그런 람다는 무엇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람다라고 해도 되고 람다에다가 아이덴티티를 곱해서 I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a 곱하기 람다 i의 v가 되죠. 근데 이것이 제로죠, 그죠? 그럼 항상 이게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계산한 요것이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지 됩니다. 자,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거의 디터미넌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 5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3 마이너스 람다 하고 거기서 빼기 1 곱하기 3, 3을 해서 이게 0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람다에 대한 2차식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요번에는 이변 경우에 인수분해가 되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요 람다가 아이겐 밸류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겐 밸류가 이번 경우에는 6하고 2가 나왔네요. 자, 아이겐 밸류는 이제 구했습니다. 디터미넌트에서 그걸 이제 0으로 하는 값을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떤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 수식에서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 6i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 빼기 6은 마이너스이고, 그다음에 3 빼기 6은 마이너스 3이고, 이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여기 v라는 건 이제 엘리먼트가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xy라고 해갖고 요걸 풀어 이제 매트릭스로 곱셈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고 이건 3x 마이너스 3y가 됩니다. 여기가 사실 같은 식이죠, 그죠? 이거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두 식은 지금 같은 식이니까 무한대 이걸 만족시키는 어떤 xy 값인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x를 1이라고 하면 y는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벡터가 아이겐 벡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겐 밸류 2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5 빼기 2, 그 다음에 3 빼기 1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3하고 1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또 행렬 곱셈을 하면 3x 플러스 y가 되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x를 1이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이겐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는 요거의 비율대로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겠죠. 2 마이너스 6도 아이겐 벡터입니다. 뭐3 마이너스 9도 아이겐 벡터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를 이제 구했어요. 거기서 이제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제 우리 참 그게 의문인데 굉장히 어렵게 구했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는 처음 아이겐 벡터고 이건 두 번째 아이겐 벡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처음 아이겐 벡터가 1, 1이었죠. 네, 두 번째 아이겐 벡터가 1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그 벡터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P라고 합시다. 근데 P의 인버스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P 인버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P하고 P의 인버스하고 서로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되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대각선은 1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이 원래 행렬이 요 P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그마는 뭐냐면 시그마는 그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진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을 아이겐 밸류를 람다1, 람다2를 갖다 놓고 나머지는 0으로 한 그런 행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대각선 행렬, 다이아고날 헥스 행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다이아고날 행렬의 인버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다이아고날 값에 역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역수만 이렇게 해놓으면 요두 개의 매트릭스를 한번 곱해 보세요. 시그마하고 시그마 인버스의 매트릭스를 한번 곱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A라는 행렬은 재밌게도 그 P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세 개의 행렬 곱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신기하게도 원래의 그 매트릭스가 나타납니다. 자, 그 지금 디컴포지션도 재밌는 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매트릭스를 굽혔을 때 지금 그 로테이션과 스케일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래 매트릭스 A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어떤 벡터를 곱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그 임의의 벡터가 만약에 두 개의 아이겐 벡터의 어떤 합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5하고 마이너스 7이에요. 근데 5하고 7은 그 아이겐 벡터를 두 배하고, 요 V1은 두 배하고, 그다음에 V2는 세 배를 해갖고 요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지금 V라는 점에서 지금 V2랑 평행하게 쭉 금을 그어서 여기 점을 만난 점, 그거기가 왜냐면 V1이 얼마나 있는가가 결정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 V라는 요 끝점에서 저 V1과 평행으로 이렇게 와서 만나는 점, 거기가 이제 V2 성분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보면 V1 성분은 2만큼 있고 V2 성분은 3만큼 있죠. 그러면 요 지금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거는 어떻게 곱하는 거는 마찬가지냐면 그냥 뭐죠? V1에는 아까 A를 곱하는 거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V1에서는 람다, 즉 6을 곱하면 되는 거고, 이 A 매트릭스 A 행렬을 곱할 필요 없이 그냥 V1에 6을 곱하면 되고, V2에 대해서는 뭐만 곱하면 되냐면 뭐죠? 3만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매트릭스 곱셈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거는 이 방향으로 뭔가 더 가고, 그다음에 또이 방향으로 이 방향 V2 방향으로 뭔가 더 가는 그런 것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6배만큼이나 더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는 건 3배가 더 가게 된다. 이것이 지금 두 배인가요? 6하고 2였으니까 아이겐 밸류. 그러니까 여기서는 V1 방향으로 아이겐 밸류만큼 곱한 게 가게 되고, V2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아이겐 밸류, 이번에 2배죠. 두 배가 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지도록 지금 된다. 그러니까 V에다가 A를 곱한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우리가 뭐냐면 아이겐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구나. 그럼 그 합으로 표시할 때요 2하고 3이라는 요 값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